인사과 동기한테 빌면서 부탁했다. 과장님. 자기가 은시연이구나. 뺑소니 처음일 테니까 언제 말 잘 듣고. 우리 에이스. 넌 원래 이렇게 매뉴얼 없이 수사하니? 안 되죠. 민재가 차만 잘 본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쟤는 사람을 더 잘 봐. 회장님은 여러분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숨 걸고 탔다고 나는. 의원 재벌급 스펙트럼이 아니야. 군대부터 청와대까지. 그럼 이건 그때 떨어진 파편이고. 정재철 개인 차량 전조 등과 똑같다고 치면 범인이다. 뺑소니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. 사고 당시에 그 파편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위험한 아슬아슬한 걸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. 경찰들이 꼴통들이 맞네. 이제부터 시작이지. 기동폭풍 상황 발생. 밤내 숨만 싹 뜯어모아. 호스터 찾아서 블랙박스를 뜯어와라. 5대기 붉은 등 두 개 상황 긴급이야. 너 같은 새끼들 잘 알거지? 속도가 전문주라는 새끼들 계속 짓거든. 블랙박스 확보. 정재철 내가 잡을 거예요.